일단 우리 이름 맞춰봐. 정답! 아, 다 맞춰요? 전명 다? 전부 다? 예. 아, 이거 나한테 너무 쉬워. 그럼 휘처 빼고. 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명찰을 안 했구나, 이름 명찰을. 그래. 문제네, 이거 진짜. 아. 야, 휘처라, 네가 어느 정도만 맞춰줘. 아서 내가 힌트 줄게. 아기 맹수고. 그래. 두 번째는 가연은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장연. 열심히 뛰는 프로의 누군가랑 비슷하고 네 번째는 나랑 베스트 프렌드. 이 친구는 복숭아. 아, 모모가 복숭아지. 모모야마. 모모. 그리고 우리 샤샤샤. 그리고 우리 월드컵 가수. 월드컵 가수. 그리고 공승현. 승현이. 완전 힌트인데 이거, 그지? 다 줬어. 승현이, 미나. 아기 맹수 좀 더 줄게. 아기 맹수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 에이, 뭐야 그게. 수. 맞지. 수이, 승현이, 미나. 승현이 다. 완전히? 승현이? 세게 때려. 로, 스탑, 바람. 한 번만 때리면. 확 때려, 그지? 한 번, 한 번 세게. 바람, 스탭.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생생되면서 맞출게요. 자, 정희야. 정희야. 미나? 샤샤? 사사예요, 사사. 어? 내 친구가 샤샤샤 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됐어. 곰이 앞발 움직이는 것 같아. 곰이 앞발 움직이는 것 같아. 모모, 지휘, 다현, 지효. 아, 헷갈리네, 해가지고. 나연? 하나만 되면 통과하시면 돼. 숫자가 들어, 숫자가 들어, 깨끗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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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점프해서. 정답, 정답! 정연? 맞아라. 야, 맞아. 잠깐만, 너 불어. 주의! 맞자. 맞아. 넌 놀이나해라. 너무 맞나 봐. 자, 제가 힌트 더 드릴까요? 굿자 들어가, 굿자. 힌트. 아. 자, 우리 아기 맹수 저 친구는 아, 그치? 아니, 저 쯤이야! 계속 안 때리는 거 아니야! 계속 때리는 거 아니야! 한 대만 때리는 거 아니야! 쯤이야, 세게 때려. 머리! 진짜? 아니, 세게 때려. 계속 때리는 거 아니야! 쯤이야, 한 대만 때리는 거 아니야! 계속 때리는 거 아니야! 한 대를! 한 대를 세게 때려! 한 대를? 미안합니다. 원! 수현이다! 허덕! 색칠! 안수현 정답! 수영! 수현이네. 수연. 수현이가 맞네. 숫자가 들어간다, 근데. 수연? 영. 수영. 정답! 수련! 수련! 정답. 잠깐만. 아니, 맞추면 돼, 이제 다. 채영. 다음, 계속해봐. 맞았지. 다현, 지효. 다현, 지휘, 모모, 사나, 미나. 진짜로요? 맞자. 진짜로요? 아, 이게 좀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조금 아니 인실 걸 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세게. 진짜요? 정답 알 것 같아. 여기가 좀 야 찡이야. 다이. 야 너 막아냐? 아 콕보 해. 나 몰랐어. 아니 내가 진짜로 모를까 봐. 아니 나 몰랐어. 우리 자꾸 안 했어.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 같은데. 생각 안 해. 그래서 단칭이야. 형 마지막만 외치면은 찌이가 형 짝이에요. 다른 사람이 맞추는 걸로 해. 채영. 자, 정답. 정리. 찌이랑 네가 해. 채영. 그다음에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방에 바바바바바 안 되면 이제 가라게. 5초 안에 얘기하기. 야, 지금 대세고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자, 지금. 정답. 5초 안에 대세를 그렇게 바라봐. 채영, 나연, 지효, 다현. 오케이. 쯔위. 걸음 깨졌었나, 걸음. 어? 하면 달락이야, 달락. 달락이야. 늦었어, 아니, 진짜 정답이었네, 형.
승희야. 잠깐만. 승희 너랑 나랑 짝꿍 해야겠다. 정답. 승희 싫어한다. 승희 싫어한다. 채영. 승희 봐봐. 승희야 넌 맞춰도 넌 진짜 오늘 안 풀리는 아니야. 승희. 승희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전 그런데 똥 밟은 거지. 야 어린 나이에. 형 근데 여기 예의사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래 맞춰. 채영, 나연, 지효, 다현, 승희, 모모, 사나, 미나, 정현. 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나코 데스. 오 완전 일본 사람인데 11번은? 니혼진. 오 니혼진 됐을까? 웬만하면 자기 일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 니혼고 이에 또고 됐을까? 하이. 이에 또고 됐을까? 하이. 예? 집이 어디? 일본 집이 어디에요? 도쿄? 도쿄? 오사카. 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도쿄도 완전 이해됐어. 걸렸어, 이거 걸렸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저도 맞대. 어. 애교. 애교? 도쿄. 도쿄. 애교 미래는 줄 알았어. 도쿄 어떻게 됐을까? 도쿄노. 시쿠야. 어? 시부야? 시부야 뭐냐? 시부야? 시쿠라고? 시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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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아, 멘션 됐을까? 고치라에. 미기가. 멘션, 아, 멘션에 사서 했더니 고치라. 미기가.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에. 갔다 봐. 갔지. 됐어요? 일본어 잘하는 거. 그럼 11번 친구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11번 친구는 그러지 말고 우리 고향이 어딘지 말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아까 도쿄라고 하셨어. 한국말로 용기 내서 11번 본인 소개 한번. 11번 친구는 어렵겠지만 한국말로. 한국말. 한국말. 한국. 안녕하세요. 아직이야. 미안한데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도쿄는 장안고등학교. 아 도쿄에도 장안고등학교. 아 일산 출신이구나. 자 그럼 이제 아 일산 출신. 11번 일산. 너 왜 옛날에 아이돌 그 오디션 할 때 그때 너 같이 참여하고 했잖아. 오! 지금 그 친구를 찾으면 돼. 내 제자가 있습니다. 어 진짜? 그때 그 프로그램 뭐였지? 아이돌 학교. 아이돌 학교? 어.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산에서 왔어. 오. 어, 그렇지. 자, 부산에서 온 자 김희철 제자 유리입니다. 억양을 들어봐. 11번 친구부터 사투리로 본인 소개를. 들어보자. 나 내가 주리라 칸을 안 하나? 고마 시엘이 맞춰서 볼까? 유리야, 유리야 부산 어딘데? 내 부산 거기 아이가. 부산 어디를 말해봐라. 부산 어디 시부야가? 그게 뭐가 궁금한데? 아니 그래도 부산이면 어디 뭐 초량이다 뭐 해운대나 있을까? 니 나한테 관심 있나? 관심 있다, 관심 있었다. 관심 있었는데 있으면... 11번 친구 부산에 그리고 동네 한 세 군데만 돼 봐. 하나 둘 셋. 니도 내 스타일 아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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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 자 다음으로 10번 친구 한번 가보자. 마, 내가 어? 진짜 조율이다. 어? 어? 내가 진짜 조율이다. 간다. 웃기고 자빠진. 야, 이거 뭐야? 진짜 저렇게. 야 사투리도. 10번 친구 신경전이 있었고요. 그래 10번은 딱 틀을 때 경상사투리 좀 오리지널 자, 같다. 어, 자 다음 4번 친구. 뭐라 카노 내가 조율이다. 어디 조시고? 조? 조? 4번 탈락! 조? 조? 맨부 한다니. 예리했나? 아 예리했어. 어디 조시고 한번 탈락. 어디 원래 11번이 부산인데. 맞다 카노. 아니 사투리로는 지금 11번 친구가 제일 자연스러웠어. 어, 제일 자연스러워. 이거 자빠진다 이런 거는 그래. 진짜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친구들한테 딱 쓰는 표현이거든. 네, 1번 친구. 1번 친구. 내가 조율이다. 내가 송도에서 태어났고 통정 바닷가 자주 가고. 제일 경상도 부산 오리지널 발음이야. 아, 부산이니까. 아까. 자 그럼 11번 친구. 부산 어디서 태어났어? 부산 모를 순 없지. 해운대 쪽에서 태어났어. 해운대고 무슨 동네? 쟤는 다 장난 같아. 너 장난이지? 네 자꾸 장난칠래. 네 부산 아니지? 부산 어딘데? 뭐가 그리 궁금해? 와 타이밍 좋네. 멘트 타이밍 좋네. 와 어서 네가 깔아.
화장실이야. 10번 친구 네가 가라 하와이 대사 하나 알지? 한번 해줄 수 있나 호동이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호동아. 와. 네가 가라 하와이. 10번도 사투리를 너무 잘 써.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진짜 부산에서 온 조율이를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요? 어, 뭐야, 뭐야. 10번 친구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나 문현동. 나 문현동. 나 얘 부산에 같아. 어. 8번 친구, 9번 친구한테 공동 질문 할게. 둘 다 은비라는 거 아니야. 리더지? 내가 은비야. 그래, 한 명씩 지적해야 돼. 어떤 멤버가 제일 문제야? 나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먼저 말할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유리. 공개된 멤버의 문제점 얘기. 이미 공개된 유리. 유리가 밤에 야식도 많이 먹고 아침에 좀 잘 못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장원영 멤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장원영? 그 친구는 근데 말 잘 안 듣잖아. 맏언니로서 컨트롤이 힘들지 않아? 야, 장원영이 제일 말 잘 들어. 네가 밥도 잘 먹고 아주 그렇게 착한 막내 처음 보잖아. 왜? 유리야. 아, 좋아, 좋아. 야, 리더 손 들어봐. 야, 리더 손 들어봐. 리더 손 들어봐. 아, 이청용이가. 너무 늦었다. 상호, 진짜 네가 리더라고. 확실히 세븐틴은 리더야? 리더냐고. 왜 여기 무섭게 말해? 그런 하는 척 하라고. 누가 끝까지 3번도 내가 리더라고 이렇게 꾸게 되잖아. 거짓말을 잘못해서. 그러면 야 3번 네가 생각하는 리더는 누구야? 나 말하면 안 되지. 그래. 리더는 4번이야. 4번이 인사시켰잖아, 아까. 사실상 대세고에서 온 세븐틴! 세븐틴이야! 맞아. 제일 리더야. 정신이고. 근데 4번이 리더면 그래, 내가 단점들 한번 말해봐, 멤버들. 멤버들 너무 잘 알지. 어, 단점. 14번부터 말해볼까? 쟤는 방송 나가서 너무 흥분해. 오프닝 할 때처럼 본인의 그 감정을 주체를 잘 못해. 그리고 주체하면 저렇게 또 쳐져 있어. 중간이 없구나. 오히려 주체 좀 업하거나 이렇게 다운돼. 중간이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내 아들은? 쟤도 주체를 잘 못해. 그냥 아까 가서 뭐 아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막 연기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야, 포장 필요하지. 포장 몰라? 아, 포장! 포장! 너의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해? 소리 없어. 장난 아니네, 12번. 12번. 리더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야, 이 멤버들을 네. 함께하면서? 아, 힘든 거 많지. 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리더 말해야지. 그러면은 9번 친구가 이제 제일 말 안 듣는 게 뭐야? 아, 9번 친구 좀 자신 있게 항상 말하면 좋겠어. 아, 너무 자신감 있어. 너무 자신감 없어. 너무 자신감. 실제 리얼로 강호동을 박서준으로 만들어준다고? 아,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고? 20대에는 모든 걸 몸으로 느낄 나이야. 아, 그런가? 너 처음 될 것 같은데? 늦게 안 돼. 아니, 근데 작게 하면 안 돼, 소리. 당당하게 큰 소리 하면 돼. 그치. 야, 이렇게 하면 너처럼 돼! 이렇게 하면 항상 약간 시크릿 때 바로 한마디 하면 되지. 야, 지방방송 떠! 저런 말, 저런 양수를 안 떠. 지방방송 끌어다! 3번. 네. 3번은 우리 팀들 그 단점 얘기할 거 있어? 나는 딱히 나쁜 거 보고 살지 않아서. 명언이다. 그래, 굳이 단점을 찾으려고 그래. 좋은 말이다, 야, 역시. 그래서 조만간 찾아 보자. 근데 안 만나 보니까 찾아 보겠어. 자, 그러면 너희들 임기 응변에 능숙해야 돼. 리더는 우리가 기자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막 던질 테니까. 오케이. 아, 그럼 그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봐. 오케이. 조간 FM의 김영철 씨인데요. 17명으로 데뷔하지 않고 13명으로 데뷔를 했다는 건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 싫기 때문에 13명으로 데뷔했다. 이런 설이 있던데. 이건 누가 대표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좀 민감한 네. 부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13번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리더입니다. 확실히 리더 아니에요. 아니지. 리더는 저렇게 절대 못 해. 세븐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무대의 퍼포먼스라든지 파이팅은 좋은데 이제 캐릭터상 그 귀여움이 부족하다 해서 네. 어디 기자예요? 소속을 밝혀주세요. 무슨 기자예요? 월간 삭바에. 시리부터 제약받는다. 왜 저항 받아? 삽바 좋은 야, 얘기했는데 한명 중에도 더 노출. 아 왜 삽바가 왜 나쁜 얘기해? 월간 삽바가 뭐? 월간 삽바. 그래요. 자 월간 급 삽바. 얘기를 보니까 세븐틴의 귀여움이 부족하다 해서 강호동 예능인을 멤버로 영입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저희도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회사의 사실 여부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다는 겁니까?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지하게 얘기해. 3번 답변해 보세요. 3번. 귀여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호동 예능인을 멤버로 영입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국어가 아직...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사투리... 기자한테 바로 사투리인지는 어떻게 알죠? 사투리인지는 어떻게 알죠? 안녕하세요. 안신 뉴스의 이승훈입니다. 그 세븐틴의 리더가 얼마 전에 숙소로 대한민국 탑 모델 서장미 양가 숙소로 들어가다가 숙소 안에 있는 상들리에 부딪혀서 서장미가 기절한 모습을 보고 기절한 상태로 도망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1번 너무 예. 무책임한 행동 아니에요? 제가 리더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만 빠져나가서 그 상황을 묘면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이제 슬슬 리더 좀 마셔봐. 리더? 그래. 1번이 상징적으로 1번에 서 있는 이유가 있고 약간 좀 묵직하고 약간 의젓한 느낌이 나고 빨간 가방 메고 있잖아. 저기엔 입학 신청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리더가 갖고 6번도 메고 있는데? 난 7번 같아. 음악을 7번? 직접 만들... 알고 그 만든 음악을 멤버들이 인정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선 근데 난 4번 같아. 4번이 아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나서는 걸 좋아하는 거 1번, 4번 앞으로 나와봐봐. 1번, 1번 4번, 4번, 7번, 7번 친구 7번까지 난 9번. 오, 시철이? 9번. 9번이 아까 멤버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래도 한 발짝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얘기해. 나는 9번. 하나, 둘, 셋 하면 띠까 그럼?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리더였어. 아~ 아~ 그러면 형이 그것만 해줘. 뭐? 우리 인사하는 거. 제대로, 아, 제대로 인사드릴까? 제대로. 내가 네. 보여줄게. 나 진짜 네. 어색했거든, 처음에 들어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막내 정석은 일단 귀여워야 돼. 그러니까. 애교가 많아야 돼. 네. 우리가 막내인 것처럼 막내 형이네. 난 가만히 있어도 귀엽거든. 야 탈락. 네. 하라고. 2번 애교 발사. 하나 둘 셋. 뿌잉뿌잉. 아들 막내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내 아들이 막내 같은데 우리 아들 11번 형 이러면서 한번 뭐 사달라고 해봐. 그래. 형 나 중국 음식 먹고 싶어. 같이 먹자. 마라샹궈, 마라탕, 양꼬치. 11번 너무 의젓한 형 같아. 11번 적응을 못 하는데 11번은 11번이 형의 입장이 돼본 적이 없는 거야. 11번이 막내네. 형이 입장이 돼본 적이 없는 11번이 막내네. 자신감을 가져, 우리 막내. 난 2번. 아니 난 7번. 7번이 제일 가장 베이비페이스 같지 않아? 아니 제 의외로 나이 많아. 여기 리더, 리더 다음으로 7번이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아니야 7번이 나 막시는 막내 같지. 일단 불린 사람 앞으로 나가. 불린 사람 앞으로 나가. 2번, 3, 2, 2번, 3, 7번이 7번 나와야 돼. 막내 얼굴이 있는데. 12번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앞으로. 11. 자 하나, 둘, 셋 하면 막내를 공개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맞지? 여봐, 와. 소리 좋아하는 느낌이. 그렇지, 역시. 21살.